너로 정했다. 너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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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약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컬러 빅비입니다. 크래프토피아 개발사 포켓페어의 신작 건설 생존 게임인 8월드 얼리액세스 빌드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처음 봤을 땐 무슨 더 디비전에다 포켓몬 그리고 아크 등 여러 장르를 막 버무린 그런 짝캣몬 그 자체인 줄 알았지만 8월드의 개발 아이디어나 상상력은 직접 경험해보니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전작 크래프토피아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걱정이 많았던 게임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생존 게임인 크래프토피아도 얼리액세스로 내놓으면서 현재까지도 얼리액세스 빌드라 팬들에게 만들다 만 게임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전 이 개발사가 중국 개발사인 줄 알았는데 게임 디자인부터가 무슨 중국 양산형 모바일 게임 같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 인디 개발사더군요. 이렇게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총도 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하는 이 희한한 포켓몬 게임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는 페리라고 불리우는데 아무튼 포켓몬입니다. 아니 얘네 디자인 부터가 얘는 헬창 버전 피카츄 같고 얘는 파이리 같고 얘는 팽돌이 같고 얘는 우루 같다고요. 짝캣몬 소리를 괜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플레이어는 이 펠로 가득 찬 세계에서 깨어난 어느 한 인간이 되어 펠을 잡고 그들을 노예로 키워 집을 짓고 건물을 건설하고 자 일해 일 자 일하라고 자원을 캐고 같이 건물이나 아이템을 제작하고 펠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펠을 잡기 위해서는 이 포켓볼 같은 펠스피어가 필요하고 이 펠스피어를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캐거나 펠을 잡아 펠 원석을 얻어 다른 자원과 조합해 만들어 나가야 하죠. 펠을 잡으려면 확률이 있고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펠의 체력을 계속 깎는 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은 포켓몬을 들거나 마구 때릴 수도 있어요. 진짜 후드식 느낌이 나는 포켓몬 게임입니다. 만약 포켓몬 세계가 어둡다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생존 및 건설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플레이어는 레벨업을 하고 여러 스탯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건설 설계도를 얻어 마을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펠을 내 노예로 만들고 싶다면 동물 우리 같은 펠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펠을 집어넣고 키우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건물도 건설하고 아이템도 제작하고 그럽니다. 자동으로 펠 상자를 업그레이드하면 더 많은 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펠 상자가 제시하는 여러 임무를 수행해야 하죠. 이 임무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건물들을 계속 건설하기만 하면 레벨이 쭉쭉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하면 더 많은 패를 키울 수 있고 마을은 계속 넓어지죠. 게임플레이 루프는 생존 게임 특성상 꽤 단순하지만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짐승들이 사는 패 세계는 넓고 각 영역마다 빠른 이동은 갖춰졌기에 수많은 탐색을 제공합니다. 보물 상자도 있고 새로운 패를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스전도 있습니다. 약간 실시간 포켓몬 배틀 같아요. 그러나 보스전은 하드하므로 더 많은 무기들을 생산해야 하고 플레이어를 많이 강화시켜야 할 겁니다. 자원을 캐고 이 자원으로 건물을 건설한다는 점은 바레임이나 아크 그리고 코난 엑자일 등 기본적인 생존 게임 속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지만 여기에 포켓몬 같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디자인을 띤 펠을 잡아 전투를 펼칠 수 있고 플레이어의 레벨을 올려 스킬을 정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얻고 탐색하는 이 재미가 RPG 성장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롤드에서 즐길 거리는 꽤나 풍부하다는 점이 되겠네요. 아직까지 저도 깊게 파헤치지 못했지만 8월드의 세계는 이미 풍부해 보입니다. 현재 얼리액세스 빌드란 점을 감안한다면 8월드의 다음 업데이트와 패치는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전 크래프토피아 사례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업데이트나 패치를 계속 이을 수 있을까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8월드의 아이디어는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장르와 게임들을 합쳐놨지만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8월드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타이틀입니다. 약간 단점이 보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생존 게임입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 포켓몬을 실시간으로 펼 수도 있고 다같이 건물을 건설하는 등 정말 귀엽고 아기자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슬라임 랜처와 바레임, 아크, 디비전, 그리고 필드 디자인은 야숨을 떠올리는 등 TPS 및 여러 생존 게임들을 모두 섞은 것 같은데 크래프토피아 개발사는 이를 해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게임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이걸로 찍먹 가능하고 만약 내가 생존 게임 매니아다, 광팬이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